이 롤이란 게임이 내가 잘한다고 이기는 게임은 아니야, 확실히. 식빵 혐오자는 어떤가요? 그거 플래티넘 2일가 2인가 그럴 건데. 올라프로 들겜도 참 많이 했죠, 이 계정. 잠시만요, 라바돈 샀던. 그렇지 그렇지, 보이시죠? 라바돈, 리안드리, 영겁의 지팡이, 마구안신, 올라프. 하지만 딜량은 제가 1등이겠죠? 그렇죠. 식빵 혐오자 1등. AP 올라프도 충분히 캐리할 수 있다, 그걸 또 제가 보여드렸고, 옛날에. 마나문의 올라프 한번 해봐, 진짜? 마나문의 올라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난 답이 없는데. 연운. 일단 미드로 가야겠죠. 미드 마나문의 올라프. 자, 우라마나 가고 얼건이 더 재밌을 것 같아. 야, 얼망 괜찮은데. 그렇지 그렇지, 얼망이 있었어 우리. 이거다 이거다. 마나를 좀더 올려야 되는데. 아, 마나 올려야 되니까 정당한 영광도 가자. 그렇지 그렇지. 와, 진짜 지옥 같다 아이템. 에라이 씨발 모르겠다. 야, 마법공학 갑시다. 막템 마법공학 가자. 자, 이번에 해볼 거는 미드 빙결 파랑 마나문의 올라 스머프입니다. 텐트리는 요렇게 갈게요. 1코어로 마나문의, 2코어로 얼어붙은 컨틀리, 3코어 얼망. 일단 신발은 아이오닉하고, 4코어 정당한 영광. 마지막 템으로 마법공학 갑시다. 빙결 진짜 들어야 됩니까? 라인전부터 지옥 아닙니까? 근데 올라프도 뭐 무슨 룬을 들어도 세니까. 자, 빙결 강화 처음 들어봐요. 마법공학, 그래, 마공점 함 들어보자. 그리고 약해진 라인전을 보완해줄 비스킵 배달, 계속 접근, 그 다음에 빈망, 기미남, 공속, 파랑해지니까 빙하에 올라프 들게요. 진짜 지옥 같다. 아, 콩콩이 유성도 푸른색인데 맞네. 아, 그왜 아무도 말안 해줬어. 아씨, 조졌네. 미드 누구야? 카타리나야? 카타리나가 전문화를 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빙하에 올라프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약간 감소가 될 거예요. 템 먹어야 돼? 그래, 부패 물약 가자. 아이템도, 그래, 사파이어 수정 가자.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푸르다, 푸러. 환영합니다. 정말 푸릅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광의의 검. 1코어로 광의의 검을 가야 될까? 그러면. 아, 아니, 아까 마나문에 가기로 했잖아. 쏘나봐요, 잠수야. 알고 있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사파이어 수정 들고 카타리나를 이길 수 있을까? 티어를 한번 봐야겠는데? 이거 일반 게임이거든요? 우주 최강 올라프. 티어 보자. 아하! 다이아 3 카타리나야. 다이아 3 카타리나야. 마나문의 빙결 올라프로 이길 수 있을까요? 미드 빙결 마나문의 올라프. 미드 빙결 마나문의 올라 스머프. 지금 일단 미니언은 섹시하게 먹었고, 까불지 마. 나 빙결이라, 빙결. 빙결 올라프라고. 지금 재미 좀 보겠는걸. 아, 근데 상대가 AD여야 그게 효과가 클 건데.
카타리나는 AP잖아. 마공점. 올라프로 마공점을 들었네. 아 제발 대포. 아 어때 느리지? 어때 이게 빈결 강화야. 어? 재빠르게 움직이고 싶겠지만 빈결 강화라서 도망도 못 치지. 어 미안. 이게 왜 통하지? 자, 아, 일단 연운부터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곡괭이 갈게요. 연운 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아이고 까비어 가고 있습니다. 사이온 있으니까 싸우네. 그래도 킬은 땄어요. 전투로! 상대도 실험 중인 카타리나 같다고. 카타리나는 정상 같은데요? 지극히 정상인 같은데. 지금! 오케이. 두 번을 놓치는 건 말이 안 되지. 빙결. 빙결 이 자식아. 지금! 오케이. 이게 빈결 강화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러고 이제 연운을 사올까요? 오케이 연운 샀습니다. 이제 마나가 부족할 일은 없어. 도끼 한번 원없이 던져봅시다. 카타가 미드 밀고 이제 바텀 가려는 느낌인데? 안되지. 이런 것도 원없이 도끼 던지면 돼요.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마나가 아주 흘러넘쳐. 바텀을 살짝 가볼까요? 여기 살짝 붙어서. 안 보이겠지? 안 보이겠지? 됐어. 까비어. 마나보다 이거 얼마야? 675? 통한다 통해. 동안 다 동해. 카타리나 올라오나? 뭐 6렙 아니니까. 일로와. 일로와. 아이고 이게 대가리네 이거. 아니 마공점 올라프 이거 너무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일단 뭐 마나문에는 떴어요. 아 이거 마나문에 떴으면 캣을 잡았다. 카타리나 미아입니다.
만화문에 마공점 올라가. 오케이, 이렇게. 전투로! 어, 카타리나 킬 어디서 먹었지? 만화문에 진짜 인기 없다. 아, 쎄! 야, 저 대포 죽을 줄 몰랐는데. 어, 딜은 쎄요. 확실히. 그러니까 올라프 Q가 얼마나 센지 테스트하려면 원거리가 한 번에 죽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것만 보면 돼. 와, 제대로 막았다. 먹고 있었어? 욕먹는 것도 모르고 카타리 수고 숨어 있네. 뭐하냐 여기. 조심해. 나 빙결 만화문의 이름 뭐냐? 미드 빙결 파랑 만화문의 마공점 올라 스머프라고. 한번 걸리면 죽는 거요. 원거리 한 방에? 아, 한 방 아닌데? 그렇게 세진 않네. 다음 템은 이제 얼건. 다음 템으로 얼건 갈게요. 잘 가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미드빙결 파랑 만화문의 마공점 올라 스머프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딜량입니다. 아, 근데 원거리는 한방 아닌데? 제가 예전에 미드 방관 올라프 했을 때 그때는 원거리가 한방에 떴거든요. 이러고 바로 바텀으로 가자. 근데 와도 박았겠지? 설마 안 박았어? 여기 가자. 나이스. 야, 이거 어떻게 2등은 본다? 얘 궁 없잖아, 이 새끼 이거. 아우, 이 새끼 이거. 궁 없었어. 나이스. 아니야, 끝까지 기다리자. 아! 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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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쉽게 못 도망가지. 조심히 살아, 녀석. 아니, 근데 이거 올라프 평타가 왜 이래? 원래 이렇게 때려? 올라프 평타 원래 이렇게 안 때리지 않나? 내가 이상한 건가? 어? 여기 좀 신기한데? 아니, 올라프 평타 원래 이렇게 안 때려요. 어, 아이오니아 가고. 그 다음에, 얼건. 야, 푸르다, 푸르. 아니, 올라프 약간 오른손으로, 오른쪽 위에서 좌측 아래로 후려 갈기듯이 평타를 치거든요, 원래. 어, 잡았네. 근데 이건 약간 X자로 때리잖아. 마다 1700. 여기 어디 갔어? 와요. 이거 봐, 평타를 왜 이렇게 때려, 이거. 잘 봤어요, 잘 보세요, 이거. 졸라 빡세게 때려. 으아, 때려, 막, 으아, 으아. 어, 포탑골드. 오케이, 얼건 나온다. 이거 먹으면.
모랑 세트한테는 안 되네. 근데 솔직히 템, 룬, 어? 이걸로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긴 해. 자, 다음 템. 어? 다음 템 뭐였지? 다음 템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당한 영광이었나? 오, 뭐야? 아, 너무 늦겠다. 세트를 죽이러 가볼까? 세트가 요거 먹고 있나 본데? 아, 이 세트가 카운터네. 이 미드 비결 올라파한테. 아니 몸이 너무 약한데? 몰락이 개 사기템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그래. 맞아 몰락이 좀 사기긴 해요. 전설의 쿨감 30% 완성했어. 아 맞다 얼망 가야 되는데? 얼망이냐 아니면 정당한 영광이냐. 근데 쿨감은 어차피 30% 맞췄으니까 얼어붙은 막차 한번 가볼게요. 이 협곡을 꽁꽁 얼려봅시다. 꽁꽁. 야, 미쳤어? 너무 잡고 싶었어. 사이버 세다. 아니 솔직히 중간에 뺄 기회는 있었어요. 뺄 기회는 있었는데 카타린나가 골밖에 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빼 내가. 하하 라인 끌려. 아 라인 클리어 진짜 환상적이다 이거. 아 얼굴 라인 클리어 봐. 으쌰 드리버가? 연운 얼마나 쌓였지? 오 야 연운 많이 쌓였는데? 아니 벌써 476이에요 연님들. 힘이 느껴진다. 아니 이거 너무 잘 쌓이는 거 아니야? 캐트라도 보자. 아. 아니 뭐야 그부 왜 여기 있어? 올라프 Q 쿨이 짧잖아요. 쿨감 30%가 되면 만화문에 엄청 잘 쌓을 것 같아요. 집에서 여기 집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잘 쌓였는지. 하나 쌓고, 두 개 쌓고, 세 개 쌓고, 네 개 쌓고, 다섯 개 쌓고, 여섯 개 쌓고, 일곱 개 쌓고, 여덟, 아홉. 이거 만화문에 진짜 가야 되나, 올라프? 쌓기가 너무 쉬운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파란 놔주면 안 돼? 나 믿는데?
아나문의 올라프인데 블루까지 먹었다. 그래서 뭐 한 20분 싸워도 마다가 안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거면? 오케이, 시간 벌기 나이스. 자, 일단 아주 파란색이에요. 블루 버프도 버프고.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네. 일단 리더가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타이밍이. 일로 가면 또 그거 있을 거 아니야. 잠깐만, 케이트. 빠져왔대. 땡큐. 아니, 탱이 너무 약한데, 이거? 아, 미안. 아군이 당했어. 이거 딴 거는 모르겠고 한타는 좀 그렇다. 좀 쓰레기 같다, 얘는. 오케이, 막아주세요. 정당한 영광을 갈게요. 정당한 영광, 오케이. 이게 빈결 강화가 정당한 영광도 효과 묻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펙트 되게 멋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나 이거 미니맵 가리고 싶구나. 자, 라인 좀 먹고. 야, 그래도 무라마나는 보고 게임 끝내야지. 아무리 그래도. 미니맵 가리게. 요거 빨리 없앨게요. 이거 다음에. 얼어붙은 망치. 나토 맛없어님 반갑습니다. 지금! 자, 얼어붙은 망치. 어딨어? 오케이. 오! 마나무네! 자, 갑니다, 여러분들. 무라마나. 오케이. 야, 이씨, 멋있다. 어? 멋있다. 도끼도 빛나나? 아, 도끼는 안 빛나네. 근데 여기서 W를 키면? 와, 이 간지 작살 난다, 이거. 작살 난다. 어? W 키니까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토른데? 게임도 끝났는데? 이러면 여기 숨어 있겠지? 집에 가. 제발 여기 모른다고 해줘. 제발. 하재 훅 1, 2, 3님 딜 하나는 확실하군요.
그 도대체 무슨 점을 보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딜 하나는 확실하군요. 불클 중무 같으면 훨씬 세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진짜 멋있긴 해. 이 물 하나 뜨니까 이 W 키면은 와 죽인다. 어 간지는 인정.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헤르메스야. 슬로 왜 저리 빨리 부리지? 아. 미드 빙결 무라마나 올라스멈다구나. 허허 사요님 나이스. 정글은 아 정글이 사요님. 아 정글이 사요님이었어? 당기자면 아이고 안된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야 싸유님 참 튼튼하게 잘 버텨주시긴 하는데 아 까비.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나? 이거 물력도 마법의 영역 사야 돼요. 이건 솔직히 좀 봐주면 안 될까? 아무리 파랑 올라프라도. 아 E에는 온힛이 달려있냐고요? E는 온힛 그런 거 없어요. 그냥 E 스킬 그 자체예요. 그냥 딴 거 없고. 근데 바람 영혼이면 바람용 카운터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미드 빙결 올라프죠. 왜? 바람용 효과가 뭡니까? 영혼 10%의 이동속도를 얻습니다. 궁극기 사용시 6초동안 50%의 이동속도를 얻습니다 라고 돼있죠. 근데 빙결 강화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 써져있는데 아이템을 쓰면 해당 모든 유닛은 60% 둔화됩니다. 10% 이동속도 없고 50% 이동속도 없는데 이거를 무효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얼마 좀 비싸네 이거. 가고 있어. 지금 바로 먹고 있나 본데. 그럼 나 타워를 밀게. 무슨 왜 이리 빨래? 나비요. 야 근데 세긴 세다. 약간 폭딜이 가능하긴 하네. 물 한마다 그게 세가지고 이게.
아, 게이틀리트다. 오, 게이틀리트. 아, 근데 솔직히 난 가능성을 봤어. 수고하셨습니다. 아쉽게 GLT까지 못 봤네. 딜량 볼까? 딜량 괜찮아. 딜량 꽤 잘 넣었어. 물리 피해량도 잘 넣었고, 고정 피해량 뭐 제가 당연히 1등이고. 그렇죠. 포탑 배개? 말고. 회복량? 말고. 받은 피해량. 아, 1등 못했고. 그렇지. 적에게 받은 고정 피해는 1등. 획득한 골드? 그렇지, 1등이고. 시야 점수는 꼴등이겠죠? 그렇죠. 제어와드 구매? 공동 꼴등. 한 10관왕 정도 한 것 같은데? 잠시, 이거 슬로우 했으니까 군중 제어는 포함 안 되나? 1등은 못했네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